심플 게임. 원작 드라마 제5전선을 브라이언 트팔마의 연출에 의한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액션 스릴러 장르로 리메이크한 미션 임파서블. 1편의 성공에 고무된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을 시리즈 제작을 설계하면서 브로큰 에러우와 페이스 오프로 헐리우드에서도 흥행 감독 반열에 오른 오우삼을 2편 감독으로 낙점하여 본격 스파이 액션으로 미션 임파서블 2를 완성시킵니다. 이 영화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는 맨손 암벽 등반이라는 엄청난 스턴트로 시작하여 권총 발레와 슬로우 모션 그리고 비둘기까지 오우삼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연출 방식이 액션에 녹아들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편의 흥행 성적을 뛰어넘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5개의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편과 같이 관객들과의 줄다리기를 기대한 대중들은 사랑과 임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단 헌트의 우유부단함과 함께 슬로우 모션의 향연으로 인해 전편의 후광을 업은 졸작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명작으로 칭해지는 1편이 없이 단독 작품으로 본다면 블록버스터 예산을 등에 업은 평범한 액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액션과 홍콩 액션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카 스턴트와 모터사이클 스턴트 연출에 특화된 헐리우드 시스템에 홍콩 특유의 감성을 녹여냈으며 무차별로 난사하는 헐리우드의 총격 액션에 영웅 본색으로 대표되는 오우삼의 권총 발레를 보여준 페이스 오프에 이어 다시 한번 총격 액션의 우아함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6탄 액션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에서 상대 역과 톰 크루즈가 보여주는 액션은 그동안 헐리우드 액션에서 보아왔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등장하는 부하들과의 액션에서는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삽입하여 홍콩의 감성을 가져온 듯 하였으나 보스와의 액션에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스타일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덜 짜여진 프로레슬링 WWE의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영화의 최고조에 다다라야 하는 하이라이트에서 오히려 맥이 빠져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John Woo spent a lot of time studying and watched how I walked and the way I moved. So he designed the sequences around what I could physically do. 톰 크루즈의 인터뷰와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동작 위주의 그리고 그동안의 헐리우드 세계는 익숙치 않은 정교함을 가진 주고받은 동작 구성은 최대한 배제하는 범위 내에서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포인트로 삽입하는 수준의 동작 구성을 연출 방향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톰 크루즈가 액션에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주고받는 액션으로 동작 구성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요리를 손님에게 대접하는 격이 아니었나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은 냉정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톰 크루즈 연기에 있어 가장 큰 변곡점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최근 제작하는 작품이 평범한 성적 또는 흥행 실패를 기록하며 약간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톰 크루즈의 흥행력이 유독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만큼은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도 그의 대표 프랜차이즈이자 가장 공을 들인 작품에 대한 팬들의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미션 임파서블 6를 2018년 개봉되는 작품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꼽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듯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